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백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인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50편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구절들이 들어 있습니다.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제입니다. 또 모세오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이야기의 또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약속의 땅이었죠.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 그리고 아마도 에덴 동산이 발원하였다고 여겨지는 그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부터 지중해에 이르는 대해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 주제 안에는 하나님의 그 빛되심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빛 아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두셨고 부르셨습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두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도 예 그가 두벌옷을 갖지 않으시고 또 그의 삶이 소박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빛과 광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우라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을 그린 성상 그림들에 보면 그 항상 이 아우라가 또 성인들을 그리는 캐톨릭의 그런 그림들의 아우라가 그려져 있는데 예 그렇게 머리 뒤에 동그랗게 비춰지는 빛만이 아우라는 아닙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 은혜 받으면 이 빛이 나죠. 예, 우리 아이들도 또 수련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그러니까 얼굴들이 예, 불그레하고 예, 은혜 받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예, 약간 이렇게 숨기려 하는 뭔가 갈등이 있는 예, 그렇죠. 예, 그런 얼굴들은 되게 이렇게 가라앉은 얼굴이거든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얼굴 색이 한꺼풀이 앞으로 올라오죠. 예, 올라옵니다.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한꺼풀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진면목이 예,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 더 은혜 받으면 더 아름다워지죠. 아이들이 예, 진짜 진면목이 나타나고 예, 그 진면목은 뭐냐면 빛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빛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 임사체험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워낙 희망사항들이 많고 때로는 거짓말들도 있어요. 죽어서 뭐 천국을 보고 왔다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또 뭐 청소년들이 책도 내고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희망사항을 기록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큰 비중은 두지 않지만 뭐 전에도 부흥집회에 가면 천국을 보고 왔다 뭐 이런 분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습니다. 천국과 또 하나님의 세계에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없고 또 그보다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지배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둠이 설 자리가 없고 흑암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어둠이 낀다면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 되신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빛을 내게 비추소서. 예,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아론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드소서, 내게 빛을 비추소서, 내 인생에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질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네 가지의 대표자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조직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네 명을 두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왕이고 그 다음에 재판관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사장. 제사장이죠. 예, 왕,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네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기 위한 대표자였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대표고 나머지는 다 껍질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꼭 지켜내야 될 대표자를 두셨다. 그게 내 대표자인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참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셨죠. 예, 그리고 선지자, 미래의 일을 밝히시고 나타내시는 그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는 재판관이죠.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어린 양 예수께서 이제 사자와 같이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린 양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겐 사자일 것입니다. 아니 기왕 어린 양 된 거 모든 사람에게 어린 양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빛은 어둠을 심판하기 때문에 빛으로 초대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하나님의 대표성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우리가 마음대로 취사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무한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염을 잡아다니고 발로 차도 흥흥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손자 앞에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를 나타냅니다. 너는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는도다. 예,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그 물리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대표자로 우리에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있다 치고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구에 회자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할 일도 많고 자기 코도 석자인데 왜 그 사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입니다. 중심이란 그런 거고요. 영향력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거기에 동화되는 거죠.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은 바위 얼굴을 날마다 보면서 자란 소년이 나중에 바위 얼굴을 닮은 정치인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하고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은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일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백성들을 판결하시고 또 성도들을 앞에 모으고 그 앞에서 공의를 선포하는 이 성문 앞에서 중요한 사실을 공지하고 또 그리고 성문 앞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그런 재판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이태원에서 154명이 최종적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 요즘은 더군다나 출산율이 낮아서 거의 자녀가 한 명이거나 아니면 많아도 두 명이거나 그럴 텐데 뭐 아이가 많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창졸간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감정이입해보기 싫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잠깐만 해봐도 가슴이 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의 분명한 생각은 예, 이 시대의 문화와 물론 뭐 사람들이 몰려서 압사당하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군중이 모이는 도시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만 뭐 선진국 어디든지 축구장에서 어디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이 죄의 흐름입니다. 죄의 흐름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행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정말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냥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테러가 난 비행장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비행기를 타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의 흐름에 설 건가 하나님의 의의 흐름에 설 건가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도 길을 내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루트로 따라 사는 거예요. 거기도 위태로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앰뷸런스의 길은 다른 거예요. 같은 도로에 서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정죄하고 또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미혹과 유혹으로 그릇된 길에 섰다가 뭔가 변명할 길이 없는 슬픔만이 가득한 그 길에 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역자나 그런 이들 중에도 사역을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이렇게 접어들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참 얘기할 수 없는 소가리를 하면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선교사, 사역자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신도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를 주셨고 구원의 큰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업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낙심을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래서 정체불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어느 정도 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 그거보다 불행한 표상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인가 하시겠거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러나 하실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탄생관계를 벗어나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으려고 주님의 편에 한사코 붙어 있으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왕이시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선지자이시고 또 제사장이시기도 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빛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사역 조금 골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은혜 받는 코드 약간 있고 그렇지 않은 건 다 싫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괴벽한 인간이 되고 균형을 잃어버린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보다 약간 염색이 덜 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남왕국 유다보다 염색이 약간 덜 됐어요. 결국은 그들은 사마리아가 되면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몇 구제하셨죠. 구원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문둥병자 중에 한 명 돌아온 사람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때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요. 한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사람들은 자폰해가지고 정체성을 완전히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이 사라져버렸는데 그런데도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왕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조상이 그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좀 친화적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느헤미야 때 보면 훨씬 더 적대적이에요. 그죠? 그가 한때 믿음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적대적이라는 그래서 쓰임받지 못한다는 마치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양육을 끝까지 하신 분들에게 방법은 두 가지다.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거나 아니면은 마귀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알기는 아는데 반대로 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는 거의 적그리스도 수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자리에는 서지 맙시다. 거기에는 동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은혜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의 날에는 온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추수의 날에는 쓸모없는 것들은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농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죽은 가지 살려보고 어떻게든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지만 추수의 날이 되면 결정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누차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부조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는 곡식이 필요 없고 그리고 고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표성을 우리도 함께 나누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도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산 위의 동네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목소리는 낮추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손과 발과 동사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는데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명예롭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사는 것은 너무나 명예롭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함께 무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앞에 나가서 독창하는 것보다 전혀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됩니다. 찬양 함께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선포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영광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다 마음대로 못하지만
이 세상의 죄를 다 내가 없애거나 이겨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이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안정감을 줍니다. 아마 우리를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살고 길을 찾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겸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아시고 정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해로워도 갚아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빚장이기 때문에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채권자 노릇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나아가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기를 좋아하시고요, 축복하기를 좋아하시고 선물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거기에 반응을 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뒤로 숙어 들어가고 그리고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자발적이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자꾸 피하고 개면적어하고 뭔가 뒤로 도는 사람하고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일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호의를 베풀지만 그 호의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미안해서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안해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나아가고 눈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고 고백하고 나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죠.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죠. 감사하고 서원을 갚고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부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할 일이 있으시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영광을 얻으시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효도의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오늘 두 번 이상 낭송하시면 참으로 좋겠어요. 말씀은 귀에 들려야 합니다. 뜻을 잡고 생각하면요, 말씀은 잊어버리고 생각만 남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생각을 지우고 말씀에 남게 하십시오. 예,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틀렸습니다. 예, 말씀이 남고 생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내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내 귀에. 그래서 낭송하면 내가 읽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내 귀에.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말씀은 어느새 이해되어 있습니다.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으로 그 말씀을 굴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서프라이즈로 우리에게 일하세요. 내 논리대로 일하신 적이 있었나요? 예, 내가 성경 한 네 번 읽으니까 내 논리대로 하나님 일하시던가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대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암송이 좋은 것은 그래서 그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무르게 하면서 말씀이 스스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암송을 할 때마다 그러면서 내 삶이 교정돼요. 그 말씀에 내 삶이 거기에 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토다, 일종의 감사를 말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서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예,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옳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잘 접붙여져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옳게 되는 것입니다. 단정하고 옳게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써야 행위로 안 되는 걸 알고, 애를 써야 은혜로 되는 것을 알고, 애를 써야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제가 어제 제자반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뭔가? 그냥 오직 은혜. 그래서 늘까지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오. 그것만 부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굴에 빛도 나고, 또 그러면서 유능하고, 또 그러면서 영향력도 있고, 또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도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고 은혜도 넘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물었더니 예수님 그렇대요. 오케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 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도 있죠. 예. 스데반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 예. 불굴의 그런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지혜, 그 빛남, 해같이 빛나는 마지막 순교의 장면까지 그가 가진 영향력, 모든 것들 스데반 그런 사람이고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예, 바울이나 베드로는 훈훈한 사람이죠. 우리하고 비슷해서. 예. 그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 다니엘도 온전한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만화 캐릭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 믿음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죠. 느헤미야도 성경에 그와 같은 흠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받은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행위도 완전하고 그리고 성품도 완전하고, 예, 물론 하나님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완전입니다. 예, 은혜 안에서의 완전이죠. 그런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제자반 성도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는 것, 늘 변명하고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그렇게 얘기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모델을 세우는 것, 우리가 이를 위해서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그와 같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언약을 수호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좋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올리고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워도 지키고 서원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도 주님이 일하셨는데, 예, 더 온전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내년에는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고 또 그런 이들에게 몰아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아, 힘들어 죽겠어요. 자꾸 몰아맡기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영광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힘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또 사람도 주고 네트워크도 주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또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를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건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점점 믿음은 약해지고 교회에서는 멀어지고 약간 떠돌면서 잘 된지 안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간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들은 뭐냐? 벌써 기도하기를 멈추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그들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성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말씀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 그러면서 벗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푯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행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세우세요. 또 다음 수련회 청소년 아카데미 기대하고 예, 또 예배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결단하고 세워서 그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될 때까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 주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